자, 주식시장에 이번에는 카카오 패밀리 또 하나의 IPO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. 이번엔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. 자, 9월에 상장 주관사를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. 카카오 모빌리티도 한번 자세하게 파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거 뭐 카카오 계열사들은 뭐 하나 상장하고 나면 또 상장하고 네. 계속 릴레이입니다. 자, 뭐 카카오 뱅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제는 페이도 기다리고 있고 네. 이번에 또 모빌리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시각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. 야, 카카오 잘 나간다. 네. 잘 나간다. 그리고 아직도 뭐 줄을 서 있습니다. 상장 네,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너무 잘 나간다라는 네. 뭐 이런 썰도 사실 시장에서는 돌고 있고 아무튼간에 뭐 카카오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도 이제 상장을 준비 중에 있고요. 이건 네. 뭐 기정 사실화 됐죠.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상반기에 상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. 네. 뭐 그렇게 상장한다 그러면은 사실 모빌리티에 대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뭐 이미 아시겠지만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거의 한 70%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한 그 파괴력은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장을 또 준비하신 분도 있고 오늘 어쩌다 보니까 IPO 얘기만 이제 하게 되는데 네. 그 정도로 사실 IPO가 이번 주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이슈이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도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요. 이미 아시겠지만 카카오티 운영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카카오티 가입자가 뭐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입자 수를 지금 가입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공격 카카오가 그렇잖아요. 지금 공격적인 M&A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볼트온 전략을 쓰고 있죠. 볼트온 전략이 뭐냐면 계속 비슷한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. 네. 이게 뭐 신생 기업이든 뭐든 간에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계속 인수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그러니까 파이를 늘려가는 거거든요. 볼트온 전략을 계속 쓰고 있어요. 카카오가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빌리티 쪽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 1577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네. 저 쇼킹했거든요, 사실. 이제 전화콜도 아예 그냥 대놓고 인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야,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또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하나 탄생하겠구나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기대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상장 계획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 뭐 카카오의 계열사들의 상장은 줄을 잇고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타이밍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요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이슈파워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또 아쉬운 소식이 또 권혁준 경제평론가께서 이제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9월 개강을 맞아가지고 또 약간 시간의 문제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저희 네네. 함께 해주셨습니다. 그동안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꼭 초대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네.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